Affidavit. A written statement of fa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sworn under oath to be true by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An affidavit is sometimes used in court proceedings as evidence in place of oral testimony. 자, 오늘의 단어는 affidavit이고요. 이거 한국말로는 뭐 선서, 진술서 뭐 이런 건데 어떤 우리가 법을 고소를 진행할 때 법원에 이 affidavit을 써서 내게끔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 그런 것을 이제 종이로 써서 내는 건데 이 affidavit이 일단은 여기서 나온 어떤 뜻에 의하면 법원에서 오럴 테스트모니 어떤 말로 하는 어떤 증언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지만 이 affidavit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얼터 아니면은 뭐 모기지 브로커 이런 게 될 때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상황을 진술해야 되는 그런 affidavit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뜻을 쓰일 수 있는데 사실 이 affidavit이 우리 이 트레이딩 시험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모기지법에서 나와요. 이거 모기지법. 모기지법에서 왜 나오냐면 자, 모기지를 만약에 돈을 빌린 그 보로가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모기지 회사가 은행이 당연히 디맨드 레터를 날릴 거고요. 그랬는데도 돈을 안 낸다. 그럼 이제 법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소할 때 이 affidavit을 작성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또 히어링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런 어떤 그 오너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이제 압류해야죠. 그때 이 affidavit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